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지난 몇 개월은 저희가 전시회를 계속 다니면서 영상거리가 넘쳐나가지고 촬영을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좋은 시간 다 지나가고 제가 또 제품을 들고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지난 8월 화에 이어서 가스 측정기 전문 브랜드 완디사의 가스타이거 2000이라는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휴대용 펌프식 유저 선택형 복합가스 측정기입니다. 또 완디라는 브랜드는 이제 가스 측정을 할 수 있는 한 40여 종의 센서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령 똑같은 CO라고 해도 100ppm, 1000ppm, 1000ppm 다 다른 센서라고 구분을 하면은 총 250가지 정도의 센서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센서 중에 유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1대1로 주문 제작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저 선택형인 만큼 뭐 같은 제품 하나에 센서를 하나를 꽂으면 단일 가스 측정기가 되는 거고, 두 개를 꽂으면은 뭐 듀얼 가스, 그런 식으로 꽂아서 최대 7개까지의 가스를 이런 식으로 동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제 요정 센서 중에 원하는 대로 다 꽂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슬롯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전원을 켜고 로딩 시간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동안 저희가 구성품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당연히 제품 본체 있고, 모든 개측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적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매뉴얼과 보증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220V 충전기랑 마이크로 5핀 케이블 들어있어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모두 이 케이블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5V 1A짜리 어댑터인데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저희 갤럭시 S7까지 쓰던 마이크로 5핀 단자로서 분실이나 파손 시에도 범용으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하단에 있는 캡을 벗겨서 충전이나 데이터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스 측정기인 만큼 여러 가지 설명들보다 성능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한 가스는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산소 이렇게 들어있는 가스입니다. 자, 이 위에 있는 레귤레이터는 가스의 흡입력만큼만 자체적으로 빨아들이는 아주 귀한 부품이에요. 호스로 연결해서 측정기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수치 올라가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해 놓은 알람 값을 넘어서면은 소리, 빛, 진동, 경보가 울립니다. 반응 속도 상당히 빠르고, 캔가스에 포함된 수치에 이렇게 금방 도달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를 해제를 하면은 원래 있던 일반 대기로 금방 떨어지고, 이제 알람 범위 이하로 돌아올 때까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야 되니까요. 이 분당 약 1리터 정도를 흡입을 하는 펌프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를 좀 더 빠르게 빨아들여 가지고 정확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펌프 유량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 아날로그 유량계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수치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1리터 기준으로 가스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1리터를 분당 빨아들이는 걸 기준으로 제품이 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과한 유량의 가스가 들어오거나 부족한 유량의 가스가 들어오면은 수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는 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펌프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중에서 판매하는 실리콘 호스 같은 거를 연장을 해서 조금 더 멀리 있는 가스, 위험 지역에 있는 가스를 빨아들여서 미리 체크하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펌프 압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던 슈미아 P300 압력기 모델인데, 이건 디스플레이 옵션이 달려있는 모델이고, 펌프를 연결을 하면은 과부하 소리가 들리면서 펌프 압력이 측정이 되죠.
0.3바 정도의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예를 들어 배관 안에 있는 가스를 빨아들여서 측정을 할 때 이 이하의 음압 정도는 빨아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가스를 측정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압력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요. 물론 강한 음압을 겨우겨우 빨아들이면은 아까 유량계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분당 1리터의 유량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가스가 좀 덜 측정될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기능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스 측정기라는 거는 유저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복잡함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제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뉴 버튼 누르시면은 요 교정 메뉴랑 측정 메뉴 있을 거예요. 가스타이거 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부분은 저희가 기술 부서에서 검교정을 하거나 생산을 할 때 사용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절대 건들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알람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가스가 갖고 있는 위험 농도 기준으로 세팅이 돼서 나와요. 그래도 유저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1차 경보, 2차 경보를 수정 및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스를 잘 측정을 하고 이제 저장을 하는 기능인데 이 제품 안에는 유저분이 직접 분해를 하실 수는 없지만 약 8기가의 SD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8기가라는 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여러분들이 여지껏 컴퓨터를 다뤄보시면서 기가 단위가 넘어서는 엑셀 파일을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엑셀 양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말은 뭐냐? 거의 저장 공간은 무제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카드에 들어가서 카드가 이쪽인지 모르겠지만 카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재밌는 기능을 하나 설명드릴 건데 이제 가스 측정기라는 게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 데에서 사용을 하시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알람 소리가 지금 보여드렸지만 알람을 듣고도 대피를 못하신 분들이 작업 중에 쓰러진다? 하면은 이렇게 인원 쓰러짐 알람으로 경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가스 마셔서 쓰러진 사람을 알람으로 울려서 찾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능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다음은 옵션 안내를 좀 드릴게요. 기본 구성품이 아니라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메쉬 필터가 달려있는 약 30cm 정도 길이의 핸드 프로브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전용의 호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경 5파이가 되는 우레탄 호스, 실리콘 호스 근처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거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호스를 연결하셔서 배관 안에 있는 가스를 측정을 하거나 손이 닿지 않는 배관들의 측정을 하거나 분진이 좀 많거나 물방울이 칠 수 있는 환경에서 이 메쉬 필터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펌프 유량과 압력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권장드리는 최고 연장 길이는 한 10m 정도, 물론 그 이상도 되긴 합니다만 그러면 가스가 오는 길에 호스에 다 묻어가지고 정상적인 측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고려하셔서 연장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블루투스 프린터인데요. 이건 프린터 충전을 위한 아댑터가 별도로 제공되고 저장된 값을 OK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인쇄가 되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가스타이거 2000에 이 블루투스 프린터 호환을 위한 별도의 칩이 들어간 채로 주문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하시면은 사용이 어려우시고 맨 처음에 주문하실 때 같이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제품 추가로 구매하시면 제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고 기판 다 갈고 세팅 다시 하려면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까 이 블루투스 프린터는 첫 주문하실 때 까먹지 말고 꼭 주문하시라. 자, 그럼 이렇게 펌프 성능 좋고 알람 설정 가능하고 저장이 무제한으로 되는 가스타이거 2000을 어디에 사용하시느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시장은 아무래도 안전시장입니다. 저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밀폐 공간에서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선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그 다음에 폭발 위험성 가스를 측정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정된 이후 탄산가스, 즉 CO2까지
측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잠깐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7개까지 센서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건법에 따른 5가지 가스를 당연히 한 번에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말고도 환경부에서는 이제 유해물질 키인포 가이드라는 자료를 이제 환경부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밀폐 공간이 아니더라도 인체에 유해를 끼치는 97종의 가스에 대한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센서 라인업이 40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스들을 모두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위험 가스들을 취급하는 현장에서 단일로 장착을 해서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제품 자체는 안전 용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다양한 센서 라인업 때문에 뭐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연구실 뭐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식물들을 배양하는 곳에서 배양을 위한 CO2와 에틸렌 가스들을 주입을 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CO2 챔버를 제작하는 데서 자기네가 발생시키는 CO2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발생시키는 오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0만 원, 뭐 수억 원에 준하는 분석기 장비가 아니에요. 이 제품은 원래 안전 용도인데 그런 제품들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어느 정도 성능을 내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는 용도로서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즉 가스타이거 2000은 그 다양한 센서 라인업 때문에 밀폐공간 안전 용도, 유해가스 안전 용도, 각종 연구실, 실험실 뭐 이런 데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센서가 다양하다 보니까 유저가 필요하시는 걸 골라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장착 가능한 여부를 체크해서 견적드리고 주문하는 1:1 주문 방식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문하시면 낮기는 3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 계측기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뭐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매처에 보내면은 이거 해외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뭐 한 원차 사인 경우가 많아요. 이 완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검교정, 수리, 뭐 부품 교체, 센서 교체 모두 국내에서 가능해서 정말로 길어야 1-2주 안에 모두 수리 처리가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계측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방금 수리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서 검교정이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검교정이라는 건 뭐냐, 이게 제품이 수치가 지금 독성가스들이 0이 떠 있는데 이게 실제로 0인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0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정가스를 보유한 곳에 제품을 보내서 이게 정상 상태인지 검사를 한번 하는 거를 검교정이라고 하는데, 뭐 센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가스, 휴대용 가스 측정기의 센서 수명은 2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1년마다 한 번씩은 검교정을 받으시라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권장이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가스 제품을 얼마마다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하라는 게 법제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기관마다 이게 내용이 달라요.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6개월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규에 따르시면 되고 내규가 정해져 있지 않는 분들은 1년마다 한 번씩 검교정을 받으시라. 이렇게 수리랑 검교정,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스타이거 2000이라는 제품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 뭐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유저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1개부터 7개까지 물론 센서에 따라서 제약은 있지만 다양한 가스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인 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한 흡입 펌프를 통해서 가스를 빠르게 측정을 할 수 있고, 빠르게 측정한 값을 8기가라는 방대한 저장 공간으로 거의 무제한 저장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수리나 검교정을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 브랜드 대비 빠른 사후 관리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제품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설명할 게 많아서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고, 사실 뭐 이 법보다 못다한 설명들도 많아요.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은
이제 미리 찍어놓은 영상들 카드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영상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보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달에도 또 재밌는 제품 준비해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